그래 괜찮아. 어 몰라. 뭐야 이거 관광객도 줄었어. 어 안돼.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여기다 지원아. 그럼 교인들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교인들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은 그래. 어 이런 데 살아. 물질에 기대지 마라. 좋아. 헌금 받으면 다 저기 빈민들을 위해서 써라. 이런 초가집 이 정도면 되지 뭐. 어? 그래도 단독주택 아니야. 옆에 텃밭도 있어요. 봐봐 텃밭도 있잖아. 물질에 절대 기대지 마.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품질이 25 증가. 왜 아무도 안 탈까? 어 34명이네. 아파트보다 저런 집이 더 끌린다고?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심부 도시고 어 여기 이제 중심부 도시가 이것도 다 키우고 싶은데 러시아 관계가 온화하고 유럽 관계가 온화한데 어 중동도 온화하고 나 미치겠네. 왜 다 온화하지? 싸우고 싶은데 냉담이지 이 새끼들. 좋아 중국을 존나 도발시키자. 그 방법이 있다. 중국을 도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돼. 핵 잠수함 보유 가구 없잖아? 의약 하나 더 추가하고 시가가 야 그래 담배 펴야지. 니들은 죽어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담배를 못 피게 할 것이다. 핵잠수함 때문에 이걸 수출할 수 있는데 핵잠으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해서 어 이거를 할 수 있어.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려면 일단 복구 사이트 우라늄. 어 우라늄 우리 우라늄이 없어졌어. 우라늄이 없어지면 우라늄 아 우라늄이 지금 4,800원으로 떴네. 지금 상황은 미국만 예, 미국만 좋아지는 상황. 복구 사이트는 지금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커피 물고기 450원이 뭐냐 450원. 이렇게 하고 자유무역만 시켜줘도 예,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무역합니다. 저게 무역 안 하는 거 아니거든? 어, 뭐야? 여기 치안이 왜 이래? 여기 또, 경찰 그걸 하나 지어줘야겠네? 경찰 비행선. 이걸 여기다 딱 해주면, 이쪽 치안도 괜찮아지지? 그리고, 방문객 엄청 많고, 전체 수익 합계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지지율 89%. 러시아제 우라늄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 러시아제 우라늄이라. 어 우라늄이 러시아제가 어딨어 임마. 멕시코한테 있잖아. 어, 우라늄은 이건 5,000원이고 비싸고 대우호도가 높아지는구나. 200원 차이인데 대우호도가 높아진다. 가구 필요 없고 옷감 필요 없고. 자동차 떴습니다. 아이 중국하고 지금 별로 사이 안 좋은데. 아 근데 자동차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자동차 수입한 거네. 착각을 했다. 멕시코산이 더 나아. 200원 차이 그거 무시 못하거든. 어 천연가스 천연가스 뭐 석탄 싸고 좋은데 뭐 중국이랑 싸우고 싶어. 나도 지금 싸우고 싶다. 중국과 악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또 애들 오페라 극장 이런 거 하나 지어주면 또 좋아라 하거든. 애들이 되게 단순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오페라 극장은 그래. 어 드론 봐. 니네 한번 즐겨봐. 맨날 농사질만 하지 말고 즐겨보란 말이다. 효율 현대화하지 마. 이 사람들 현대하면 어... 다 쫓겨납니다.
현대하면 고졸부터 들어갈 수 있어서 선택권식. 그래 그래. 현대하지마. 원두가공. 효율을 무조건 높이도록 해. 아 효율이 20. 안돼 안돼 이런 건 이건 안 되지. 네, 지금 일자리가 급한데. 자 너네 주거가 품질이 38밖에 안 돼? 왜? 배전까지 했는데 주거 품질이 이렇게 안 좋단 말이야? 아이. 항모 지으면 반란군이 안 온다고? 그러면 그래 중국 새끼들 철거한다. 핵잠도 철거해. 이러면 전쟁을 할 수 있겠군. 아 전력이 저기까지 안 들어가나? 잠깐만 전력이 저기까지 들어갈 텐데. 아 어 뭐야 우라늄 어떻게 된 거요? 우라늄 빨리 이제 야 우라늄이 없다. 자 우라늄이 문제네. 어 지금 들어왔어 우라늄.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지열 발전소 지금 이게 부족하긴 부족하다 확실히.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갔지? 원자력 발전소가 아 여기 있군. 야 우라늄이 없어 이 새끼들아 빨리 우라늄. 가뭄인가? 무료 건물 한 개. 잠깐 기다리시오. 우라늄을 두 개를 가지고 온다. 배를 추가해. 그래 방송 재미를 위해서 이건 과감한 선택이야. 야, 야 물을 대라. 아 지금 세상이 이러면 지지율 떨어진단 말이다. 지금 88%야. 물대. 이걸 다 수통으로 해줘야 된다니. 자, 수경농장에 물을 빨리 대라. 와... 이걸 왜... 수동으로 다 해줘야 돼. 아니, 이게... 에이! 어, 도시가... 무역을 한 곳이랑만 해야 다른 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이미 지금 사이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제명을 한 게 내가 실수였다. 제명을 하지 말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좋아졌는지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무역을 한 곳만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랑 하지? 그래도 내가 돈이... 야 그렇다 석유를 안 팔 순 없잖아. 그래! 좋아 중국을 잡는다. 어... 그리고... 미국하고만 거래를 해. 어,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뺀다. 강철 의약 제품. 아 근데 의약을 또 안 할 순 없잖아. 야 이러면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할 텐데. 우라늄만 수입하고 황금만 수입하고 석탄 수입하고 보크사이트는 배 하나 제거. 아 이러면 망하는데. 어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아니 쳐들어와야 되는데. 좋아 연구 점수 됐고 미래 소재 무료 건물. 뭐야 이거? 이거는 계속 세 개씩 돌아가는 거네? 어 무료 건물 한 개 주는 거고 무조건 세 개씩 날아가는 거네? 선빵 날리면 내가 편하지. 선빵은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얘네 초대해가지고 일단은 냉담 한쪽으로 해서 하나 왕따 시켜야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 어, 이거 좋네. 어, 방법이 없어. 전쟁을 하려고 해도. 지지도는 올라갈 거야. 지금 애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뭐 아니면 여기 관광특구를 극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일 때 어... 조력발전 위기의 순간일 때 우린 그래 아예 우라늄을
손을 떼버리는 것도 좋겠는데? 이걸 막 발전소를 갖다가 엄청 지어가지고 발전소를 주력 발전인 거 뭐가 엄청 지어가지고 손을 아예 떼버리는 거야. 학생은? 뭐 학생이 없어 여기? 아 여기 일자리가 없나? 그럼 일자리를 주겠어. 사무소 하나 짓고 자 사무소 하나 짓고 또 일자리를 어떤 걸로 주지? 그리고 영화관 하나 만들어. 영화관 뭐 영화도 좀 봐야지. 자 영화도 하나 보고 또 서커스도 한번 보고 이것도 다 일자리거든. 그 다음에 와 존나 비싸다. 온천호텔 이런건 진짜 비싸네. 사무실 두개 지어. 자 두개 짓고 재정이 별로 안좋습니다. 얘네들이 쳐들어온다는 기약도 없이 얘네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싶다. 여기 관광객들은 많거든. 관광객 수익이 꽤 괜찮아. 어? 뭐야? 이거 관광객도 줄었어. 어? 안 돼!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쪽 주변 경관이 별로 안 좋네. 어? 어떡하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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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으로 좋게 만들어야 된다. 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이 판국에 지금 관광 캠페인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초대하고 싶소. 22개월 전에 저 국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중국 중립? 국가 초청 이제 되는구나. 자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 유럽 해놓고 한 놈만 빠는 거야. 그럼 전쟁 나겠지? 어디 팔 데가 없냐 어떻게? 팔로가 없어. 의약제품 팔고 가구. 아니 저게 제명을 해버리면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 일단 무역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러면 얘네들한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칠지. 미국을 빨면 왜 얘네들이 쟤네들 유럽 아니냐? 얘네들도 유럽이고 이게 다 막 깎이는 거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되네. 저런 식으로 깎이면 이거 전쟁 날 수가 없어. 저렇게 되면 유럽이 제일 많네. 야 이러면 전쟁 안 납니다. 예 이러면 아 러시아라고 저게? 이러면 전쟁 안 납니다. 어쨌든 전쟁이 날 수가 없어. 이거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전쟁이 나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와 칭송하고 아 러시아다. 냉담하고 이 새끼들 존나 지랄할 수 없나? 러시아하고 지금 안 좋단 말이지. 러시아하고 더 안 좋아지면 되지. 러시아하고 더 안 좋아지려면 러시아가 싫어하는 짓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싫어하는 짓을 그래 러시아 싫어하는 짓을 해야지. 러시아가 싫어하는 짓을 하자. 와 전자제품 괜찮고. 잠깐만 전자제품 지금 돌아가나? 제철소 안 들어가고 제철소 안 들어가는 이유가 철이 없다. 철을 또 수입을 해와야 돼. 수출 판로로 지지도를 지금 낮추고 있잖아. 철은 좀 쌀걸? 아니 철을 파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서 강철 생산이 안 되면 전자제품은 돌아가고 황금이 또 없어. 황금을 또 수입을 해와야 돼. 우리 황금 지금 수입 어디 하고 있지? 황금 배추가 해서 황금 더 수입해와.
스파이 짓을 하면 금방 한다고? 네 말을 들어보겠다. 러시와 냉담이고 스파이 짓은 어떻게 하는데? 어떤 뭐 스파이 뭐 건물이 있나? 와 이제 건물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방탄조끼 레이더 칙령? 좋아 그래 그것이다 칙령이야 핵실험 핵실험해 실험하고 지지율이 지금 91%야 비밀경찰 비밀경찰은 아니지 모든 외교 관계가 향후 5년간 20이나 증가하면 이건 안 돼 예. 도발을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돼 국가부채 약물 합법화하면 외교관계가 나빠진다고? 자 인구조사 일단 선포하고 그 다음에 약물 합법화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관광업이 증가된다 좋아 선포해 스파이 양성소를 만들라고? 스파이 양성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파이 양성소 지난번에 만들지 않았나? 저 스파이 양성소 한번 만들어보자 빠른 건설해 자 니네가 할 일이 뭐야 기술 강탈 및 자금 강탈의 성공 확률이 증가 사보타주 및 기밀 유출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고 어느 정도로 적대 좋았어 야 이제 슬슬 올 때가 됐구만! 이제 올 때가 됐어! 야, 이거 대박인데? 스파이 작전, 스파이 기지를 해서 스파이 작전을 누르라고? 스파이 작전이. 작전해! 아, 이런 게 있었네. 나 이거 처음 봤다. 세계 최강국의 시민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의견에 이거 자금 강탈해! 돈을 좀 훔쳐다가 자신의 국가에 출구한다 성공 확률 65%네 스파이 추가가 안 돼. 왜 그렇지? 아, 이거구나. 적대. 이거 확인 제명은 뭐지? 아, 여기 한 명 들어가 있구나. 유럽연합의 기술도둑. 스파이 추가 기밀 유출 스파이 제거 기밀 유출에 스파이 추가 야 4명이지 나 이거 야 중국에서 스파이 제거 기밀 유출로 들어가서 중동 냉담 러시아 들어오고 지금 적대인데 아니 왜 올라가 이거 아 왜 올라가 지금 유럽이 쳐들어와야지 아니 왜 올라가 와 이게 올라가네 이게 또 뭐 왜 그러지 관광객 때문인 것 건가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도 이게 올라가 내가 너무 지금 정치질을 잘해놔서 그런가 봐 아씨 어쩐다 무역을 하면 오른다고? 좋아 당분간 모든 무역을
중지한다. 한번 해보자. 그래, 우라늄 빼고는 수출하지마. 석유도 수출하지마. 관광업으로 한번 버텨보자. 망하긴 누가 망함. 요거 제거하고 이걸로 쌓아놓고만 쌓아놓고 있어. 걱정하지만 니네들이 걱정하는 거 다 내가 알고 있어. 다 적대해봐 그냥. 와, 돈 주는 거 봐. 순식간이다. 그래, 유럽이랑만 하지 말자. 시끄러. 약품 처리 49,000원? 약품 처리해. 알았어, 알았어. 그래, 유럽이만. 아, 이거 지금 너무 복잡하다. 러시아에게 럼주 수출. 석유. 이거 러시아가 안 좋아지네. 그럼 유럽이랑만 안 하면? 유럽 어느 정도야? 와, 아직도 냉담이야? 야, 핵잠수함에. 아, 크고 붉은 버튼. 이거는 지금 유효하지 않잖아. 적들이 공격했을 때 그걸 하는 거지. 난 또 뭐하고, 뭐라고 지금 하는 건 줄 알았네. 이거는 필요 없어. 와, 아니, 솔라스야, 고맙다. 어, 저거 활성화될 때는 기다려야 돼. 어, 솔라스야, 고맙다. 야, 또 랭킹 엄청 떨어졌다고 또 니가 화가 났구나. 럼주 하나 정도 추가하고 보석류 이러면 못 버틸 텐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생산보다 이제 수출하는 게 많아서 배가. 아, 나 공장에 놀게 될걸? 원자재도 금방 쓸 거고. 중동과 관계 좋으면 안 돼, 이제! 이걸 발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씨. 지금 관계가 아무리 해도 다 좋아져. 다 좋아진다고. 도대체 무역을 어느 정도로 더 더럽게 해야 다 올라간 거거든. 이게 다 올라가고 핵잠수함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억제력으로 지금 억지로 수출하는 겁니다. 석유를 하면 중국과 좋아지고. 어, 유럽하고 아예. 야, 의류를 왜 끊어. 아, 근데 8230인데 아, 뭐 러시아는 뭐 상관없고. 어, 전쟁이 나게 막 하고 있는데도 전쟁이 안 나. 자, 어느 정도야. 와, 적대는 또 올랐어. 5에서 7로. 이 유럽 새끼들. 내가 스파이를 갖다가 유럽에다 다 쳐넣어놨는데. 봐봐, 유럽에만 지금 스파이가 3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 기밀 유출 스파이 들어가고. 야, 더 넣어. 야, 더 넣어. 다 넣어. 야, 유럽에 그냥 끄장내. 어, 스파이 다 넣어. 어, 유럽 넣어. 이 새끼 일 또 올랐어. 아, 침공하란 말이다. 더 안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더 안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유럽을 더 열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더 열받게 하는 방법이 있나? 이게 수출로만 이제 관계가 적게 돼가지고. 아, 미친다. 쳐들어 오질 않는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예, 꼭 부탁드립니다. 핵잠을 없애면 무역할 때 별로 안 좋지. 지금 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와, 올라가. 이건 방법이 없어. 아이씨. 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돈은 존나게 많이 쌓이고 너무 기초를 튼튼히 잘해놓으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
와, 일부러 적대를 하려고 해도 너무 내실을 잘 다져놨어. 와, 너무 잘 다져놨다. 이거 난이도를 더 올려야 되나?